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드 전병실 원장입니다. 자, 이번 철은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의 동작 원리, 그리고 기동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삼상 유도 전동기랑 비교했을 때 혼자서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집에 있는 선풍기랑 우리 집에 있는 뭐 냉장고,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 같은 건 혼자서 다 출발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것들은 절대 혼자 놀지 않습니다. 옆에서 출발을 도와주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삼상 유도전동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지금은 단상 유도전동기죠. 삼상 유도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었는데 명확하게 자기장이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회전 자기장이라고 하죠. 회전 자장이라고 하죠. 근데 단상 유도 전동기는 회전 자장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번 자장이라고 합니다. 엥?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번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 좋아요.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단상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파형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파형이 하나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상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를 우리가 1번 구간, 그 다음에 2번 구간, 그 다음에 여기를 3번 구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상은 코일이 총 세 권선이 감겨있지만 단상은 세 권선이 감겨있지 않고 하나만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R, 그쪽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R 다시, 아, 이쪽을 R, 이쪽을 R 다시. 자, 그리고 자, 이쪽을 다시 R, 이쪽을 다시 R 다시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를 1번, 2번, 3번 구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 1번 구간에서는 뭐가 플러스가 되나요? 1번 구간에서는 R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2번 구간에서는요, R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3번 구간에서는 다시 플러스가 되니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자, 들어가게 되면 앙펠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여기는 이런 방향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여기도 이런 방향. 여기도 이런 방향. 자, 파란색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럼 여러분 이게 회전합니까? 안 합니까? 회전하는 건가요? 회전하지 않고, 자, 이게 자석이 이렇게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왼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도는 힘과 오른쪽으로 도는 힘이 정확하게 똑같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자, 그러면은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여기를 중심축이라고 하게 되면은 물을 떨어뜨릴 때 약간 한쪽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처음 가운데다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으로 돌려고 하는 힘이 완전한 균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 혼자서 출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 선풍기 사용하다 보면은 제가 선풍기에 1단을 딱 눌렀어요. 선풍기 탁 하고 돌아가라라고 해서 예전에 선풍기 1단을 딱 누르게 되면은 이 선풍기가 옹 하면서 뭔가 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손으로 이렇게 대보면은 옹 하고 모터에는 전기가 들어가는데 돌지를 않아요, 실제로. 그러다가 이 선풍기 날개를 조금 이렇게 탁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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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막 돌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한 30대 후반 이상 분들은 좀 경험하신 적 있으실걸요? 젓가락 같은 걸로 놓고 막 이렇게 돌린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게 왜 그러냐. 혼자서 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조장치가 있는데 그 보조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그럼 보조장치를 뭘 쓸까요? 보조장치로는 대표적으로 뭘 쓰냐? 콘덴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어떻게 되냐. 아, 이제 운전 코일이 있고요. 기동 코일이 있게 됩니다. 코일이 하나, 이렇게 두 개 있게 되는데, 여기를 운전 코일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기동 코일은 뭐냐면 스타트할 때만 필요한 코일이에요. 이 내부에 기동 코일에다가 콘덴서를 집어넣는 겁니다.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전기를 저장, 땡, 교류해서는요. 진상작용을 하게 되죠. 전류를 앞서게 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파형을, 이렇게 앞서는 파형을 하나 만든다고요. 그러면 이제 구간이 1번 구간, 자, 여기가 2번 구간, 여기가 이제 3번 구간이 되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노란색을 보조 코일이라고 하면은 하나, 둘, 셋.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원래 여기에 R, R 다시 있고, 자. 자, 근데 여기다 노란색으로 이제 위상차가 90도 나게. 아, S라고 한번 해보죠. 서브라고 해서 S.
자, 그러면은 여기 1번 구간에서는 이제 뭐가 플러스가 됩니까? 1번 구간에서는 아, 둘 다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플러스. 다음에 2번 구간에서는요. 아, 하얀색 주건선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3번 구간에서는요. 아, 3번 구간에서는 아, 여기가 이제 3번 구간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이쪽이 플러스 플러스. 따라서 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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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은 반대편 극성은 아,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하게 됩니다. 단상 유도 전동기는 그래서 스타트할 때 기동 코일을 접속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가속도가 붙으면 한 40에서 60% 속도가 붙으면 그때는 이제 이거 떼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걸 콘덴서 기동 방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혼자서 출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녀석이 이 출발을 기동을 도울 거냐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선풍기는 이 콘덴서가 고장난 겁니다. 콘덴서 뜯어보면은 선풍기를 뒤에로 뚜껑을 탁 떼보면은 안에 모터, 콘덴서 딱 두 개가 가장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책 한번 읽어볼게요. 234페이지에서. 그 그림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그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맨 위에 단상 유도 전동기는 단상 교류 전원에 의해 구동되며 자, 고정자 건선의 한상 대극 NS가 전기적으로 180도를 가지는 건선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회전 자기장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자기 시동, 셀프 스타팅을 할 수 없는 전동기다. 혼자서 출발을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원리라고 되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쭉 있게 됩니다. 그런데 뭐 혼자서 출발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자, 235페이지. 그럼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시험 문제는 아, 기동 방법에 따른 분류. 기동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종류를 나누게 되는데, 자, 어떤 것이 출발할 때 힘이 가장 세냐, 어떤 것이 출발할 때 힘이 가장 약하냐, 그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외우셔야 되는 글자가 네 글자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반. 아, 따라하지 않죠? 여러분 제가 지금 동영상으로 강의한다고 여러분 지금 따라하지 않으시죠? 아닙니다. 그래, 따라해야 됩니다. 그렇죠? 반. 콘. 분, 쉐. 네. 반, 콘, 분, 쉐. 이게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의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반발, 기동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반발, 유도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분상 기동형, 그 다음에 쉐 이딩 코일형.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큰 거는 뭐다? 반발 기동이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건 뭐다? 쉐이딩 코일이다. 아, 어때요? 이름부터 벌써 쉐이딩 이름도 되게 약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반발 기동, 뭔가 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반발 기동, 반발 유도 이렇게 말이죠. 자, 콘덴서 기동형의 시험 문제에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큰 놈, 가장 작은 놈을 골라라라고 하면 여기 끝에 있는 놈들, 뭐 이제 분상, 뭐 반발 유도 이런 거를 고르면 되겠지만 콘덴서는 뭐 역률이 좋다, 뭐 효율이 좋다. 가장 널리 쌓인다, 가정용으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은 콘덴서를 사용하시게 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은 235페이지 책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 밑에 5번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 이제 특수 전동기인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자 및 계좌건선의 리액터 강화 때문에 역률에 따라서 출력이 매우 저하되므로 계좌건선의 건수를 작게 하여 인덕턴스를 감소시킨다. 자, 전기자 건선수를 크게 하면 전기자 반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정류가 곤란해지고 전기자 리액턴스 강화가 커져서 역률에 따라 출력이 저하되므로 보상 건선을 설치한다.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다 밑줄 쳐놓으십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직교류를 겸용함으로 만능 전동기라고도 불리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류랑 교류를 같이 쓸 수 있는 전동기, 만능 전동기,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자, 단상 유도 전동기에 보조 건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보조 건선을 사용해야지 회전 자기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회전 자장을 얻는다. 2번, 선풍기, 드릴, 믹서, 재봉틀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우리 집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 뭐죠? 단상 유도 전동기이죠. 3번, 다음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역률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역률이 가장 좋은 거는 뭐죠? 콘덴서 기동 방식이죠. 1번이죠. 8번, 4번, 다음 중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에 따른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저항 기동형은 이런 얘기는 없었죠. 그렇죠? 5번, 분상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의 원심 계폐기의 작동 시기는 회전자 속도가 동기 속도의 몇 퍼센트 정도인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은 그때 원심 계폐기, 원심력에 의해서 스위치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 속도는 60에서 80%.
6번. 그림과 같은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상 유도 전동기는 어떻게 해야지 거꾸로 움직일까요? 삼상 유도 전동기는 세 가닥 중에서 두 가닥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는 보조건선, 전기자나 계좌 둘 중에 하나를 바꾸고, 단상 유도 전동기는요? 여러분, 집에 있는 선풍기. 이렇게 꼽는데, 거꾸로 꼽는다고 이거 반대로 도나요? 안 그렇죠. 아, 주건선.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거기 운전건선이 있고, 운전건선이 주건선입니다. 운전건선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건선, 기동건선이 있죠. 둘 중에 하나의 극성을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제가 이제 그림 그렸던 것처럼 이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역회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 1번입니다, 1번. 1번은 뭐 괜히 쓸데없는 얘기예요. 딴 얘기예요. 2번. 기동건선이나 운전건선의 어느 한 건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 이게 맞는 얘기라고요. 3번. 기동을 반대로 하든지. 4번. 운전을 반대로 하든지. 7번. 다음 중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부터가 막 남다르죠. 기동, 그렇죠. 반발 기동형이죠. 그렇죠. 4번. 8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 중에서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반, 곤, 분, 셰.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셰가 빠졌어요. 그렇죠. 셰가 막내인데 막내 없으면 뭐예요? 분상이 막내죠. 답은 4번. 9번.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서 반발 기동, 콘덴서 기동, 분산 기동, 쉐이딩이 있다. 자, 기동 토크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것부터 골라보죠. 가장 작은 게 뭐죠? 쉐이딩이죠. 그렇죠. 리을이 가장 작게 되어 있는 것. 답은 1번이죠. 10번. 단상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 할 때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이냐? 가장 작은 거 뭐라고 했어요? 쉐이딩이죠. 그렇죠. 1번. 11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장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반, 콘, 분, 쉐 빼고. 4번에 회전 계좌형? 이건 아니죠. 회전 계좌형은 동기기에서 동기 발전기의 방식입니다. 12번. 용량이 작은 전동기로 직류와 교류를 겸용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3번이죠. 네. 자, 문제 좋습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반, 콘, 분, 쉐 이것만 외우게 되면은 단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 저는 잠깐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